자, 썸네일이 완성된 위치에 파란색 바인 인디게이터를 꼭 위치시켜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씨는 그냥 제일 앞쪽에 인디게이터를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단 메뉴에 컴포지션, 다른 이름으로 프레임 저장,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로는 옆에 써져있죠? 컨트롤 알트 S. 하하하. 오후. 지금 저는 뭔가 되게 뭐가 많은데 아마도 이렇게 될 뜻일 거예요. 딱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렌더링 대결이라는 탭이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컴포지션 이름이 뜨고 파란색이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가 뜨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포토샵이라고 써져 있는 파란색 글씨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같이 출력 모드 설정이라는 창이 떠야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런 창이 안 뜨고 뭔가 폴더 경로를 지정하는 듯한 창이 뜰 수가 있는데요. 예, 심지어 폴더 경로의 내용도 포토샵 파일을 저장하는 듯한 느낌으로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썸네일을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 경로까지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방금 제가 눌렀던 포토샵 파란색 글씨를 누르시면 아마 준씨와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참고로 폴더 경로 창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 창은 방금 처음 한 번만 뜨는 거니까 네,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다음 형식에서 지금은 포토샵 시퀀스라 돼 있는 이쪽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소스들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준씨는 무난하게 JPEG 파일로 선택합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눌러보시면 뭔가 또 설정하는 창이 뜰 거예요. JPG 그림 파일 세팅값에 대한 설정 창이 뜰 텐데 네, 오래돼서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지만 압축률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럼 품질 관련 메뉴를 최대치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OK 확인들을 눌러주시면 다시 이 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포토샵이라고 써져 있던 곳이 JPEG 시퀀스라고 바뀌었죠. 다음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출력 위치란에 써져 있는 파란색 글씨를 누르시고 그림 파일로 저장할 위치 폴더 경로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그림 파일 이름까지 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굳이 말하면 주인씨는 매화 폴더 안에마다 샵 몇 화 썸네일 이런 식으로 항상 썸네일 파일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렇게 이쪽 저장을 누르시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렌더링 버튼 요놈 있죠? 예, 이 렌더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띠리링 뚜링 뿌링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영상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설명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었을 텐데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때요? 아주 쉽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잠깐 이번 아우트로는 가급적이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매 화마다 웬만하면 실질적인 꿀팁에 대한 내용들을 아우트로로 다루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끝까지 안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른 영상에서도 아우트로를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썸네일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만들고 싶은 디자인들도 다양하실 테고 이러이러한 게 답이다 라고 딱 잘라서는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상도 그렇지만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머릿속에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 이미지를 100%에 가깝게 만들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해 주어야 해요. 그 노력들이 바로 독학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센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이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넣고 싶은 효과나 연출들이 있을 때 그게 귀찮아서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넣을 수는 있어도 만들 줄을 몰라서 혹은 시도조차도 안 해보면서 안 넣는 건 여러분들의 영상미에 대한 센스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과 똑같아요. 주인씨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해보시면서 유튜브 채널에 혹은 개인의 영상의 퀄리티를 충분히 올리실 수 있을 거라 믿어도 되겠죠? 네. 주인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